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73장 묵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곧 하나님의 아들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그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